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오늘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목해 보실 종목으로는 큐브엔터, 플릭토, 오픈하이트 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큐브엔터인데요. 지금 핫한 4세대 아이돌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이제 H.O.T.나 잭스키스를 보통 1세대 아이돌이라고 불리는데요.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구가했던 2세대는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BTS가 바로 이제 3세대 예, 아이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을 넘어서서 북미권이나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한류를 개척한 아이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갓 이제 데뷔한 지 3, 4년 된 신의 아이돌을 4세대 아이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이그룹 중에서는 이제 스트레이키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걸그룹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 에스파, 르세라핀, 뉴진스 같은 그룹들을 보통 4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데뷔 전부터 아무래도 이제 탄탄한 실력으로 완성형 아이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부터 제작까지 참여를 하면서 전 세계 팬덤을 형성을 좀 빠르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큐브엔터 소속에 있는 여자아이들의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출시됐던 다섯 번째 미니앨범인 I Love가 여자아이돌 초동 기준으로 역대 여섯 번째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 정도 컴백을 할 것 같고요. 각각 밀리언 판매량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그룹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자아이들 멤버 중에서 우기라는 멤버가 있는데 중국의 웨이보 구독자 수가 740만 정도 되고요. 이는 지드래곤의 1,500만이나 리사의 880만에 근접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동사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협업 진행에 대한 오퍼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성사가 만약에 된다면 큰 호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설 연휴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7조 원의 투자를 발표를 확정을 했습니다. 최근 5일간의 AI 챗봇 관련주 흐름인데요. 이번 발표 이후에도 오늘 3월에 챗 GPT 4.0 버전이 출시될 것이고, 또 유료 버전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활자 중심에서 동영상까지 지연되는 버전 또 출시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멘텀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좀 변동성은 아무래도 있겠지만 주도 테마로서의 자리는 좀 내놓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 엣지 컴퓨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GPU인 NPU가 필수인데요. 국내 관련 기업 중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 반도체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와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 고객사로는 삼성 파운드리와 TSMC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6일에 상장한 기업인데,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 하단인 15,000원, 크게 하회한 만 원에 상장했어요. 현재는 이제 주가는 공모가 밴드 아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줘야 될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